5.16 직후인 1961년 8월 극비리에 밀서 한 통이 현해탄을 건넜다. 수신인은 일본 정교의 거물 기시 전 수사. 발신인은 쿠데타에 성공한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 박정희였다. 두 사람 사이에 오고 간 밀서는 40년이 지난 2001년에야 공개됐는데 한일 국교 정상화 교섭에 대한 은밀한 얘기가 담겨 있었다. 그리고 석 달 후 현해탄을 건너간 박정희는 기시인 노부스케를 만나 밀담을 나눈다. 이 두 사람 사이엔 어떤 관계가 있었을까? 기시는 만주국 핵심 관료 출신이었고 박정희는 만주 군관학교를 나온 만군 장교 출신이었다. 박정희 사진이 나왔단 말이야. 이게 누구냐? 이게 다카기 마사오 아닌가 말이야. 만주 황제 앞에서 말이야. 대동아 공영권을 수립하는 승전을 위해 자기는 목숨 바쳐서 싸우겠다고. 그 맹세한 사람이, 그 사람이 그 박정희. 그 당시에 그 다카기 마사오인데 말이야. 그 말하자면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선반에서 불러떨어진 인재들이나 마찬가지잖아요. 두 사람은 이후에도 계속 편지를 주고받는데 현해탄을 오가며 밀사 역할을 했더니 또한 대표적 친일 기업인 박흥식이었다. 일제에 비행기까지 헌납했던 박흥식은 당시 만주에도 투자를 했던 인물. 역사적인 한일 수교 협상은 만주 인맥들의 손안에서 진행됐다. 중요한 거는 만주라는 공간에서 같이 활동했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것도 같은 편에서. 그것이 다리가 되어서 서로 간에 매개가 될 수 있었던 것이고. 친일 세력들의 온상이었던 만주 괴뢰국. 역사 속에 묻힌 만주는 우리에게 무엇이었는가? 1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열강의 각축장이 된 비운의 땅 만주. 1931년 대동아 공영의 기치를 내건 일본은 대대적인 만주 침략에 나섰다. 대륙 진출의 야심에 불타던 그들에게 만주는 포기할 수 없는 땅이었다. 그리고 이듬해 청나라의 푸위를 내세워 일제의 천병 역할을 할 만주국을 건설한다. 소련의 남하를 막고 대동아 공영의 꿈을 실현시킬 병참기지가 필요했던 것이다. 그때 한번 논의권자였다. 이마 소리가 되기나이. 세계적인 나셔널리즘도 먹고 또 세계가 일시적인 민주화적인 국제 세계 환경에 入る. 그래서 무력による 단합이 되기나이. だからそのためには 만주국을 독립した 국토로서 건국するという 요소를 요소할 필요가 있었다는. 또 다른 이유는 당시 만주가 항일투쟁의 본거지였기 때문이었다. どうしてもその朝鮮では三一運動もそうですけども、その後特に武装闘争ですよね。武器を持ってやる闘争がどんどん激しくなっていって、それはどういう形かというと、満州との境の川ですね、鴨緑江とか渡満江とか、そこを越えてどんどんこう襲撃して、また引き上げていくというような形で、 朝鮮の独立運動を最終的にこう、まあ根絶する、なくすためにも、やっぱり満州を抑えないと。いつまでも満州があると、やっぱり朝鮮の独立運動の一つのこう根拠地といいましょうかね。そこから人材も提供されるし、武器もそこから出てくるというのは。 만주국의 수도였던 신경. 지금의 장춘시에는 국무원 등 그때의 건물들이 아직 남아있다. 근대적 관료 조직과 기반시설, 문화시설 등을 두루 갖춘 독립국가로 위장된 만주국.
그러나 만주국의 실질적 지배권은 다름 아닌 일본 관동군에게 있었다. 신경에는 전쟁 준비와 만주국의 효율적 통치에 필요한 근대적 기관들이 속속 들어섰다. 일제는 만주국의 수도 신경에 자신들의 야망을 그대로 드러냈다. 만주국 건립을 주도한 것도 바로 관동군 중심의 일본 군부였다. 당시 일본의 무력 팽창에 대한 서구 열강들의 견제가 심해지면서 이들에게는 다른 명분이 필요했다. 満州でまず関東軍の参謀石原幹事というのが承認します。で、彼がその、それまでの満州論、満州観を書き換えます。それは、満州を領有することによって、まず中国民族を解放するんだと。特に満州族を中心として解放するんだと。 1932년 일제는 만주국 지배의 정당성을 선전하고 민중을 교화하기 위한 만주국 협화회를 우선적으로 결성했다. 만주국 의회 성격의 협화회는 일본인, 조선인, 중국인 등 다섯 개 민족이 화합하는 이상향의 건설을 주창하고 나섰다. 슬로건として 고독교화とか 고도락도とか そういうものを作りたいというのはあったんでしょうし しょうけれども、やっぱりその場合でもその五族が全く同じ対等な存在かというと、やっぱりそうじゃなくて、日本人が指導者で、日本人のもとに他の民族も いわばそれなりの役割を果たしてというような、そういうイメージだと思いますので、実際にはいろいろな対立とか葛藤とか差別とか、そういったものがあったことはこれも全く間違いないと思います。이른바 오족 협파는 일본의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한 한낱 고회에 지나지 않았다. 慈しみて廃止し立てまつる諸院は 전국적 조직을 갖춘 협화회에는 조선인과 한족, 만주족 등의 대표적 친일 인사들이 대거 가담했는데 이들의 역할은 일제의 충실한 주구로서 민중을 감시하고 선동하는 데 있었다. 협화회는 이게 후에 가서도 그렇지만 이게 군 민중 서위 민중 조직인데 친일 등이 사실은 우는 이게 특무 조직입니다. 협화회는 일반적인 이런 저 민중 조직임에 동시에 내부에는 특무가 있는 겁니다. 협화회의 뭐 서무방이고 특별전 특별공작반 이건 완전히 일본 토벌당하고 같이 토벌당기는 것들입니다. 이 협화회란 게 일본 놈들이 그 앞잡이입니다. 이거는 협화회는 연변의 저기 중앙에서부터 만주국에서부터 성의 협화회가 있고 그 다음에 간도 성의 협화회가 있고 하현의 협화회가 있고 그 다음에 촌의 협화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부에서 관리를 못하고 만족이 직접 일본은 관동군에서 관리를 합니다. 협화회란 건. 당시 이 협화회에서 주도적 역할을 했던 조선인은 이사인 윤상필과 이범익, 중앙본부위원 최남선, 협화회 의원을 지낸 이선근 등이었다. 독립운동의 산실이었던 만주는 만주국 건립 이후 친일 세력들의 활동 무대가 된다. 하얼빈 근처의 오상시 안가진. 이선근은 1937년 황무지였던 이곳에 대규모 조선인 집단 농장을 개척한다. 명분은 유랑 농민으로 떠도는 조선인들을 정착시키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아직도 이 마을엔 당시 이주해온 이들이 남아있다. 올해 85살인 이승락 씨도 땅을 배분해준다는 말에 이곳에 왔는데 이선근은 안가농장 개척을 위해 개성갑부의 아들인 공진왕과 함께 만농산업을 설립했다고 한다. 만농개척 주식회사라고 해가지고
그다음 누가 했었나 그 사람은 그 이성 저 공진하이가 주임이고 이성 이 돈 되는 자본가고 이성기가 주임으로 이성하설라 이 농장을 다 개척했습니다. 저 개척한다는 게 뭐라 할 것이냐면 그 전부 이 밭이죠 뭐 이 한전밭 그 저 그 결국 막 강릉에도 송구고 조이도 송구고 이런 숙구도 송구하는 이런 밭을 그에 개척했죠. 원래 안가 농장은 한족들이 밭농사를 짓던 땅이었다. 이선근은 한족들을 밀어내고 엄청난 인력을 동원 대대적으로 축대를 쌓아 수로를 만들어 벼농사를 짓게 했다. 일본을 등에 업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너희만은 벼 다 우리 저 농사 지어가지고 입살이 나오면은 관농국에 군량된다. 그 빼달라니까 그 뭐 방법 있어 그리고 딱 빼어 좀 안 나가는 건 막자서 했어요. 그거요 강제지요. 일본 놈 뒤에 세우고 이선거의 공진하니 박신덕이 이 사람들 다 애국자라요. 우리 민족을 살리겠다고 농장을 이렇게 개척하지요. 그래 세력은 일본 놈 세력이고 앞에서 이 사람들이 나서서 우리 동포를 살리겠다고. 당시 조선인들 중에는 이를 고맙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선근 자신도 훗날 이 안가농장 개척을 자신의 치적처럼 공공연히 언급했다. 그러나 당시가 일제 만주국 치하임을 생각한다면 순수한 의도로만 볼 수는 없다. 당시 공회당이나 극장에서 상영됐던 선전 화면은 일제의 의도를 그대로 보여준다. 1930년대 소위 대동아 전쟁을 준비하던 일본은 군량미 비축을 위해 대대적인 식량 증산 정책을 펼쳤다. 대동아 성간 早日 완수 그 일환으로 특히 벼농사 기술을 가진 조선인들을 만주로 대거 이주시켜 집단 농장을 개척하게 된다. 이선근의 안가 농장도 바로 그 중에 하나였다. 질이 좋기로 소문난 안가농장의 쌀들은 일제에 의해 고스란히 공출됐다. 대신 공들여 농사를 지은 농민들에게는 옥수수 등 잡곡이 배급됐다고 한다. 공철된 쌀들은 철도를 이용 만주 일대로 실려나갔다. 근데 개인이 그 별 쌀을 못 먹죠. 그러니까 그 국가에서는 뭐 그 대신 뭘 주는가 하니까 양식은 깡냉이 뭐 이런 잡곡들을 농민들한테 분배해주고 입쌀도 못 먹게 싹 다 그 출하량이나 해가지고 다 바쳐야죠. 그걸 만약에 개인이 사내로 판다든가, 혹시 그 쌀을 가공해서 자기가 먹든가 하게 되면, 그 뭐 붙들이다 뭐 처달 당하고 뭐 그랬습니다. 일본 놈들이 그 자기네 군대를 빙. 그러니까 입쌀을 먹으면 경제범이라고 입쌀 못 먹게 하고, 그 경찰서에다 부조리 와서 막 검사를 하는데, 그럼 독에 쌀 치우죠. 감찰도지. 발견되면 그 뭐 걸리니까. 조선인 동포의 노동력을 착취해 관동군의 배를 불려준 셈이었다. 만주 이주사설을 뜨는 야리 소유 조선인의 이나사쿠 기술을 이용해 そこで 만주국에 물건을 만들고 그래서 만주인의 일본인 특히 やっぱり 군대가 大きいですからね 관동군의 利用に供していたということがあると思いますよね。
누구보다 일제의 지배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했던 이선근은 1939년 그 공적을 인정받아 지금의 국회의원격인 만주국 협화회 협의원에 올랐다. 그는 협화회의 핵심 인물로 1943년 전국연합회에서 표창을 받기도 했다. 일제시대 친일논설만을 모아놓은 이 책에는 당시 이선근의 협화회 연설 내용이 실려있다. 이를 보면 그가 얼마나 식량 증산과 공출을 적극적으로 독려했는지를 알 수 있는데 결국 일본이 패전하게 되면서 그는 안가농장을 떠났다고 한다. 해방 나자 나자 나 난다 소리자 나던 전에 하면 우리 노하지 이거 모른단 말이야. 그럴 때 하면 이 공진나이 같은 분은 하면 벌써 이 상업을 통해서 다 알게 되죠. 그런 사람들이 아주 큰 잡았는 거니까 알게 되니까 벌써 달라버렸죠. 해방 이후 남한에 돌아와 서울대 교수로 변신한 이선근은 문교부 장관과 초대 국사편찬위원장을 역임했다. 그리고 1983년 사망할 때까지 역대 정권에서 요직을 두루 거치며 한국 사학계의 거두로 한 시대를 풍미했다. 한편 일제는 만주국 건립 직후 다민족 친일군관 양성을 위한 군관학교를 설립했다. 이는 전쟁에 대비 군 경력을 충원하기 위한 하나의 포석이었다. 有兵力不足，就在利用这个他控制下的伪满来招募大量的兵，有兵必须得有官兵领导兵。这个就在这个意义上呢，就建立了军官学校，主要是利用中国人、中国的青年军官做他的这个统治工具，来发继续。 2년제 육군 종합훈련처로 출발한 봉천군관학교는 1939년 신경으로 이전 일본 육사와 체제가 같은 4년제 군관학교로 재편됐다. 교육 본질은 친일이죠. 就是要做日本的爪牙，日本的奴才，日本的炮灰。 不管讲所有的课程，包括心理学、伦理学，啊，这个逻辑学，我们都讲了，都是基于这方面的，按照帝国主义那个理论来给我们灌输，也叫洗脑筋吧，让你亲日。 당시 조선인과 한족, 만주족 출신 학생들은 일본인과 별도로 반이 편성돼 있었다. 이 군관학교의 설립 목적은 실전 훈련과 정신 교육을 통해. 충실한 한국 군인을 양성하는 데 있었다. 만주 군관학교 출신의 대표적 한국인은 이주희, 박정희, 이한림, 강문봉 등 해방 후 한국군의 중추 세력을 형성한 인물들이었다. 이쪽에 이름을 알 수 있는 그런 여기. 연변대학의 박창욱 교수는 박정희의 만주 군관학교 시절 사진이 실린 졸업 앨범 사본을 취재팀에게 공개했다. 1940년 신경 군관학교 2기로 입학한 박정희. 창씨 개명한 그의 일본 이름은 타카키 마사오였다. 我们主要在玉河班科啊，玉河我们在本科在上师范了，啊，玉河二年我们连小兵大，大自己是一二三四四趟，是吧？我们这边这两趟啊，我是一星期这一门，我就四个桌，上面吊灯，他那边这边四个桌吊灯，他我们俩就挤那一门，我在。 一二三四四个人钻一个吊灯，在这儿一二三四，他在这边，他在那个地方，我们近在如远，就中间走道。啊，生活嘛，我们的生活那是那日本和日本生活要一个模式下来，教官和这个什么
书记 生活习惯什么的都书和和那什么小和都一样，他一般是不苟言笑，啊，这个不爱什么说笑。긴 칼 차고 싶어 군인이 됐다는 박정희는 만주군관학교 이해과를 5등으로 졸업, 조선인으로는 드물게 일본 육사에 진학했다. 朴正熙就到日本去以后是吧，他是这样，他这个比较注意守规矩，啊，因为他是好学生啊，守规矩，确实学习的比较好，所以这个学校的这个教官呢都对他比较重视的。 일본 역사 동기였던 우시외원은 졸업 후 항일전선에 가담하기 위해 탈출했으나 박정희는 만주로 돌아왔다. 那么毕业以后呢，从事业毕业以后，我们穿的是日本军装，要到那个长春的关东军去报道，当那个见习军官。那么朴正熙就回来了，我呢，我们有三个人。 만주로 돌아온 박정희는 관동군에 있다가 1944년 열하성에 주둔하고 있던 보병제 8단에 배속돼 팔로군 초벌을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そういう満州軍が学校出た中にいろんな民族の人がいるわけですよね。日本人だけじゃなくて朝鮮人も 当然いたわけで、そういう人も一緒にこういろんな部隊に配属され、満州の治安を、まあ、強固にするような、つまり当時の言い方で言うと、その共産主義、ゲリラですね、狂気とか、あるいはその、馬族とか、そういうその自分たちの統治に抵抗するような人たちを、まあ、攻撃していたわけで、その中には、朝鮮人の、いわば独立軍のような存在も当然あったと思います。 신경에 있던 만주군관학교의 전신인 봉천군관학교를 나온 인물들도 있다. 대표적인 인물은 정일권과 백선엽. 해방 후 번갈아 육군 참모총장을 지내던 두 사람 모두 봉천군관학교 출신들이었다. 박정희 정권에서 국무총리와 국회의장까지 역임했던 정일권. 그는 만주국 헌병대 소좌로 조선인 출신 중 단연 선두주자였다. 헌병대의 주 임무는 항일 무장 세력들을 색출하는 것으로 동포들의 원성이 자자했다. 43년에 이 정일권이가 여기 이 만주국 헌병대 사령부 사령관 최고급이지. 임마이 현명대 출항이 정부 활동 이런 거 수집하고 이런 거 진행하는 거. 그러니까 이건 낙제 없이 문제 있다. 아, 사령까지 되다니까 그게 조선 사람이 현명대 연병 현명대 사령이 되다니까 간단합니까? 정일권 같은 분은 그 완전 철두철미한 일본 제국주의에 가담한 사람이니까 그 우리의 원수라고 보죠, 여기서. 만주국 헌병대와 함께 가장 악명이 높았던 것은 당시 안도현에 있던 간도 특설대였다. 간도 특설대 본부가 있던 자리는 현재 목재소로 변해 있었다. 간도 특설대의 병력은 이계대대 규모. 부대장만 일본인이고 장교와 병사들 모두 조선인이었다고 한다. 이 특설대 창설을 제안한 것도 만주국 참여를 지냈던 친일파 이범익이었다. 특설부대를 그래 조직한 겁니다. 38년에 12월 달에 아마 조직했습니다. 왜 조직했냐? 조선 사람으로서 조선 사람 통치를 해야 된다. 조선 사람 발일부대는 조선 사람이 해야 된다. 이래서 기호하라. 이범익이가 저걸 주장했어요. 간도저 현병대에서 현병분견대 대상하고 같이 토론했습니다. 그래서 맨 듣기입니다.
간도 특설대의 임무는 바로 1930년대 만주를 근거지로 항일 무장투쟁을 벌이던 조선 독립군 토벌에 있었다. 당시 조중연합군 형태로 재편된 동북 항일연군이 만주에서의 항일투쟁을 주도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는 조선인들도 적지 않았다. 이 간도 특설대라는 것은 이 아주 독특한 조직이에요. 이게 공식 조직이면서도 동시에 또 별동 조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간도 특설대야말로 바로 30년대부터 40년대 조선인들 항일 세력을 가장 그 악랄하게 추적하고 그다음에 죽이고 했던 이른바 토벌을 했다 그러죠. 그 입장에서 했던 가장 악명높은 세력입니다. 천황의 군대를 자임한 간도 특설대 장교 중에는 군관학교 출신들이 많았는데 백선엽이 그 대표적인 인물이다. 백선엽은 그의 자전적 회고록에서 군관학교 졸업 후 간도 특설대에 3년 동안 복무했다고 밝혔으나 그와 관련된 공식 인터뷰는 거절했다. 장군님께서도 거기 군관학교를 나오셨고 그러니까 왜 만주에 가시게 됐는지 당시에 그래서 일대해 역국을 막 돌파하고 찾으려고 그렇죠. 예. 다 선각자들이에요. 그분들 어떻게 따지면 거기서 특설대에 나왔다 해서 한국 이제 돌아오셔가지고 뭐 일제 협력한 거 아니냐 뭐 그런 오해는 안 받으셨나요? 그 뭐 옛날 얘기 그 해봐야 뭐라겠어. 한국전쟁 때나 나는 같이 네. 일개 사병이 아닌 상황이고 따라서 그 부대 자체를 지휘한 거니까 핵심적인 역할을 한 거죠. 일제는 또 만주 통치에 필요한 관리 양성을 위해서 교육기관들을 설립했다. 만주국 최고 학부였던 건국대학은 일본, 조선, 중국 등지에서 최고의 수재들만을 선발했다. 그러나 건국대학과 대동학원은 순수한 교육기관이 아닌 국무원 산하의 국책기관이었다. 因为在这个江户大小小建立是一个军一些军阀政客想出来的。 他军列着满洲国，他不整不消停啊，他得想个办法能够把人都能够从政治方面能拢住，先成立这个。 건국대학에 가려면 학회장 추천과 선발 시험을 통과해야 했다. 학비가 전에 국비에서 지원됐기 때문에 조선인 가운데서도 지원자가 적지 않았으나 성적만 좋다고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일본 시대는 이제 우선 품행을 봤거든. 이제 반일 교육을 받지 않았다고 그 인정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추천했죠. 제수이반화. 이제 晚上静坐. 晚上静坐. 早上呢, 这个, 早操. 那是像那一本皇宫早操. 完了呢, 晚上静坐呢, 像一本皇宫行礼. 像一本的. 天皇的行礼，吃饭的时候有念的一套歌，天罗大神给的饭就是阿妈子毛挠我是什么，就得念完了才开始吃饭，就说是这个饭菜呀是天皇赐给的。 당시 건국대학 2기생들의 출신 지역을 표시한 지도. 이를 보면 조선인 학생들도 적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표적인 인물은 노태우 정권 때 국무총리를 역임한 강령훈이었다. 내가 귀가 바짝 끈 게 조선민족 대표 교수로 최남선 선생이 와 있다 이러더라고. 아 이거 그래서 그때는 뭐 잘 모르지만은 김이독립운동 때 뭐 이거 독립선언서 기초하고 뭐하고 했던 정도는 이제 들어서 알고 있었는데, 아, 그래서, 아이고, 그분이 거기 때문에 거기 가야 되겠다. 그 자리에서 내가 결심한 거야. 합격만년 가야 되겠다. 일제에 전향한 최남선은 중추한 참의를 거쳐
만주국 고위 관료인 매부 박석윤을 따라 만주로 건너와 건국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었다. 일부 조선인 학생들은 그를 민족 지도자로 따랐다고 한다. 학병을 나갈 때 또 나도 몇 사람하고 같이 가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내가 물어본 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도 나가라. 내가 너희들 나가라고 그런 것은 일본 천황을 위해서나 일본 군대를 위해 나가라는 게 아니다. 우리 민족이 왜 망했느냐. 힘이 없어 망했다. 힘이 중요한 부분이 그 군사력이야. 군사력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 사람들이 일본 군대가 하급 장교들 이제 부족해가지고 자기들이 곤란하니까 조선민족 학생들도 지금 끌어가는데 우리는 이 기회를 활용해야 된다. 진정 천암사는 우국 충정에서 학병을 권유했던 것일까. 그는 천안 이광수와 함께 학병을 선동했던 변절한 민족의 지성이었다. 그리고 일제가 세운 만주국을 왕도낙토라고 찬양하고 내선일체를 주장하며 조선 동포들의 만주 이주를 적극 독려하기도 했다. 그러나 훗날 반민특위에 체포된 이후 옥중 자열서에서 스스로의 이런 친일 행적을 인정했다. 건국대학과 함께 일제의 충실한 고등관을 양성했던 곳은 바로 대동학원이었다. 대동학원 나오면 대략은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군의 배치예요. 뭐 서천군, 합천군, 뭐 어디군 하듯이 군의 행정관으로 행정관 군수 다음 자리에 두지. 만주에서 대동학원 졸업 못하면 상당히 대우를 받고 존경받죠. 대동학원 출신의 대표적 인물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유보로 신군부하에서 권좌에 올랐던 최규화 전 대통령. 그의 공식 연보에는 대동학원을 졸업한 사실은 명기되어 있으나 이후 해방까지의 행적은 빠져있다. 그러나 해방 직후 미 군정 정치 고문단이 작성한 기록을 보면 그의 당시 일본 이름은 우메하라. 대동학원 졸업 후인 1943년 7월부터 해방 직전까지 만주국 지방정부의 견습관리로 근무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때 그 총검술이라고 했잖아요. 약간. 일본말로 주깨뉴스라고 하죠. 주깨뉴스를 잘해. 우리 한국 사람이 한 20명 있었나, 우리 15개. 그래서 내 생각, 저 사람은 학교 선생님을 할 사람인데 무슨 저런 걸 저렇게 많이 배워가지고 그러나 그런 생각만 있는지. 동경 고등사범학교를 졸업하고도 일제 괴뢰국인 만주국 고등관의 길을 걷고자 했던 최규화. 그는 만주국에서의 이력을 숨겼던 것일까? 얘기는 필름선이라고 하는 것. 아직 저기 마지막 시험이 있는데 기다리고 있는 중에 광복이 돼가지고 그래서 그 관료받이를 받아보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제 관령청이 있어야 이력서 있습니다. 그래서 안 쓴 거라고 그리고 뭐 또 그 지금 뭐 예, 기억력도 없고 뭐 또 안 쓰기도 하시고요. 일제에 협력했던 만주 인맥들은 해방된 조국에서 다시 주도 세력으로 부상한다. 이 땅의 새 주인이 된 미 군정에게는 친일파 청산보다는 혼란을 수습하는 것이 먼저였다. 대한민국 수립대제 친일파 청산하려는 법안이 남조선 가드 입법원에서 나왔어요. 이걸 미 군정이 거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 군정이 거부를 하는 바람에 실패하고 그래서 대한민국이 건국되는 그 순간에는 미 군정이 심어놨던 친일파들의 군, 정치계, 경찰, 법조계 다 장악을 해버렸어요. 거기다 국내 정치적 기반이 없던 이승만이 만주군 출신들을 자신의 친위대로 대거 등용했다. 첫째는 그 이승만의 정치적인 야욕이 아무래도 광복군 독립군은 김구 선생 쪽이고
저 자기하고는 입장이 다르잖아요. 자기를 지지하는 세력하고는. 그렇기 때문에 친일 세력을 등용하면은 약점이 크기 때문에 아주 불에 묻기 쉽단 말입니다. 그냥 누구 죽여하면 죽일 수도 있고 엎드려 있, 하면 엎드려 있을 수도 있고. 이후 반민 특유에 의해 친일파 청산이 시도됐지만 만주의 친일 혐의자에 대한 조사는 절대적인 시간과 정보의 부족으로 끝내 이루어지지 못했다. 친일파라는 분들이 누구냐 하는 정보를 제공하고 조사 대상이 되는 사람은 피해자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혁명운동 하다가 반일 사상, 뭐 반일 하다, 뭐 이를테면 뭐 독서에다 뭐 이렇게 문화 그 혁명운동 하다가 그런 분들인데, 그리고 그분들이 이 얘기를 해줘야 우리가 알지. 뭐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실제로 조사관들이 나가서 활동한 것이 뭐 5, 6개월도 안 됩니다. 그간에 그 참 민족 정지를 되살리는 데서 국민의 거센 그 호응이 있었으니까 그나마 그 정도 재료도 없고 제보도 있어가지고 했으나만, 지금 생각해보면 적어도 아마 한 5년 계속했으면 역사의 그 여러가지 진실을 밝힐 수도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이렇게 해방전국에서 말을 갈아탄 만주군 출신들은 한국전쟁을 계기로 군을 장악하게 된다. 일본 헌병대 소좌로 해방을 맞은 정일관은 육군 참모총장에, 간도 특설대 출신의 백선엽 역시 육군 참모총장의 최연소 사성 장군, 만주군 군의관이었던 원영덕은 초대 헌병 사령관, 관동군 헌병대 출신으로 항일 세력들을 색출했던 김창룡은 육군 특무대장에 오른다. 이들이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이승만의 친위대 역할을 충실히 해냈기 때문이었다. 50년에 부산에서 정치파동 났을 때에 내가 바로 이제 그 중심인물이었었는데, 근데 그때 정참모장이 이제 그 이종찬 씨거든. 예. 예, 군 일개 연대를 부산 내려보내는 그 노예거든. 그래서 그게 이제 상당히 아주 그 이박사에 아주 노여움을 샀죠. 그래서 그 사람 실각해가지고, 실각은 아니지만 육군대학 총장으로 보내고, 그 뒤부터는 이제 그 정일모 씨 이제 중심으로 해가지고 백선엽 씨라든가, 예, 그 사람들 만군계통 이제 올라왔죠. 예. 4294년 5월 16일 친일의 옷을 벗고 분단국가의 반공전사로 변신한 이들은 다시 한번 5.16이라는 호기를 맞게 된다. 만주군 출신의 육군소장 박정희가 군사 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하게 되는데, 당시 쿠데타 주동세력 가운데도 만주 군관학교 출신들이 적지 않았다. 또 남한 시절에 朴正熙的官 很多人都当了高官了，比如金钟阁当了高官了，还就是那个吧，那个方元哲可能是个大将，他没上去。李宗义也上去了，李宗义好像是个什么人大什么玩意儿，什么代表，就是那个民间，反正是个行政部门也是个高官。其他还有，朴正熙也当了，可能中将也是，朴连恒，都借朴正熙的官。 실제로 봉천 군관학교와 일본 육사 출신의 정일관, 만주 대동학원 출신의 최규화 등 이른바 만주 인맥들은 이후 역대 정권에 걸쳐 승승장구하며 군부는 물론 정계와 행정부의 최고위원직을 장악하게 된다. 그러나 그들의 이력 중 친일 행적이 문제가 된 적은 거의 없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예, 저 이한림 장군님 댁입니까? 그 누구시죠? 아, 예, 안녕하세요. 저는 저 MBC 문화방송에 네, 다큐멘터리 제작을 맡고 있는. 아, 이거 뭐 다큐멘터리 지금 뭐 늙어서요? 안 하는 게 좋아요. 아니, 저기 내용. 여보세요? 저랑도 안 들어보시고. 여보세요? 결국 청산되지 못한 친일의 역사는 우리 현대사의 물줄기를 흐려놓았다. 5.16 쿠데타 성공 직후 박정희는 서둘러 일본을 방문했다.
한일 협약과 관련 기시 전 수상과 은밀한 협의를 위해서였다. 그리고 이듬해 김종필 당시 중앙정보부장과 오일화 외상 간의 3억 달러 무상 원조와 3억 달러 차관 제공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합의가 이루어진다. 이른바 김오일화 메모로 불렸던 밀약이 알려지면서 전국은 한일 국교 수립을 반대하는 시위로 들끓었다. 그런데도 계엄령을 선포하면서까지 박정희 정권은 1965년 6월 한일 기본협약을 성사시켰다. 일제 36년의 지옥스런 역사를 단 3억 달러와 맞바꾼 대통령 박정희, 국무총리 정일관 모두 일제하에 만주군 출신이었다. 이 청구권이란 말도 굉장히 웃기는 얘기죠. 사실은 그 전후 배상으로서 그 제기해야 할 부분이 그 전혀 엉뚱하게 처리가 되고 일본 입장에서는 독립 축하금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쟁에 대해서 어떤 자기들이 과거사에 대해서 책임을 져서 그 하는 게 아니라 한 가족이었던 그러니까 내가 데리고 있었던 애가 따로 살림을 찾아서 회사를 찾아서 키워나간다니까 거기에 대해서 축하의 의미에서 그 돈을 그 주는 셈이 되어버렸고요. 일본 내 대표적인 만주 인맥 중 한 사람인 기시는 박정희로부터 1등 수교 훈장까지 받는다. 오늘날까지 문제가 되고 있는 한일 협약은 바로 이들 만주 인맥들의 합작품이었다. 자주적인 민족국가를 내세웠던 박정희는 이후에도 기신 노부스케에게 국정자문을 구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기신은 그의 저서에서 쿠데타 직후 일본을 방문한 박정희가 자신들은 메이지 유신 지사들을 존경하며 새 한국 건설을 위해 좋은 의견을 들려달라고 부탁했다고 밝혔다. 집권 이후 국가주도의 기간산업과 중화공업 육성 등 경제개발에 박차를 가했던 박정희. 이런 개발 방식은 바로 기시를 중심으로 한 일제 관료들이 만주국 건설과 전후 일본 재건에 사용했던 방식이었다. 관료가 전부 있고 정치가 되는 나가려면 경제가 되는 나이 관료가 그 국의 미도리를 둔 소련가 데스네 도세 관료가자 도세 국가 기구의 아노 원점 데 소련가 데스네 아노 기우짓테 정치 경제 군주를 기우짓테 그뜻나 그런 방식으로 소유 감각가 다분 한국의 박정희 난가니 転인してる 미지가를 미테다 ということ ですね. 유신 독재 정권의 상징처럼 여겨졌던 주민 동원 체제 역시 일제 괴뢰국이었던 만주국의 유산이었다. 전투 체제가 완료됩니다. 평화를 사랑하는 우리는 그 평화를 지켜야만 되겠기에 여기 총을 잡고 나서는 것입니다. 만주국 지배에 대한 민중의 불만을 억압하고 항일 세력의 침투를 막기 위해 일제가 했던 대로 박정희는 한반도 남쪽의 통제 사회를 부활시켰다. 70년대에 와서 박정희가 1940년대 초반에 경험했었던 만주국에서의 그 추억을 되살려서 그 한국에서 유신 이후에 적어도 이제 유신을 잡는 시기부터의 한국 사회가 아주 심각한 병영국가로 68년경부터 이제 그 추세가 시작되는데 그 점점 그 만주국 시절의 그 모습이 그것은 친일의 잔재를 청산하지 못한 원죄였다. 일본 제국주의의 또 다른 피해자였던 중국은 우리와는 전혀 사정이 달랐다. 종전 후 일제에 협력한 친일파, 즉 한간에 대한 대대적인 숙청이 단행됐다. 친일파 처단은 공산당과 국민당이 따로 없었다. 이 한간 재판은 3년 동안이나 계속됐는데 국민당 점령 지역에서의 처리 건수만 4만 5천 건. 사형 집행도 350건이 넘었다. 종전 후 중국에서는 사소한 친일 혐의까지도 문제가 됐다. 쾌행
장천의 허름한 아파트에서 노년을 보내고 있는 판디후. 아니야. 만주 군관학교 출신인 그의 삶은 군관 양성학교를 나왔다는 하나만으로 고달팠다. 당시 여느 젊은이들처럼 징병을 피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길이었지만 그것 때문에 종전 후 엄정한 조사를 받아야만 했다. 니들 당시 뺏겨도 당고빙아 도비고빙 세도 쥐라 我考上有有有的这些出来我准备上大学我爸我父亲呢主张我学业呢生有危险什么事后来考进校还逃躲避当时伪满的国兵要有政治兵就这样这国兵上去就是当 한국에서는 군관학교 출신들이 득세를 했지만 이들은 평생 변변한 직업조차 가질 수 없었다고 한다. 만족국十几年是不是所以说有的被汉奸像那够科技以上的被汉奸啥的怎么怎么怎么处分了处分了그저 살아야겠다는 생각으로 군관학교에 진학했고 졸업 후 교관으로 재직했다는 양춘. 일제가 세운 특정 학교를 나왔거나 관리로 근무했던 이들 대부분은 종전 직후는 물론 문화혁명 때도 배척을 당했다고 한다. 我们属于敌对性的，是日本时候出来的，所以我们同学当时有的人投过延安，不接受，但这个别同学不是全的。说当时对我们尊重，我是历史方面无黑无的。